따사로운 햇살에 생기 뿜뿜하는 봄. 이제 보기 어려워진 걸까요?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편히 숨쉬기도 힘든데요. 30년 후에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? 공기 썩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. 소풍이 뭐예요? 소풍도 몰라? 10만 원이 훌쩍 넘는 마스크, 몇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도 나오는데 아, 정말 사야 하나? 하는 생각까지 들죠.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20분의 1 크기로 기관지와 피부, 각막까지 침투할 만큼 아주 작아요. 특히 폐로 들어오면 기관지 점막에 붙어서 염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초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대 80%까지 늘어나고요.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임신 상태의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나와 있어요.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전 세계 700만 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았는데요.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.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외출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. 창문은 꽁꽁 닫고 있지 말고 하루 3번, 한 번에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. 실내 공간도 공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죠. 지난해에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이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. 오랜 시간 요리하며 나오는 그을음이나 연기를 마신 것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.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요. 실내 공기 걱정되는 분들 위해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. 먼지는 수분을 머금으면 무거워지거든요. 가습기나 분무기 등으로 먼지를 가라앉힌 뒤 물걸레 청소를 하고요. 가스레인지를 켤 때는 레인지 후드 등을 돌려서 연기를 꼭 밖으로 배출시켜주세요. 고무나무처럼 유해물질 흡착 효과가 큰 식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. 외출 후 들어오기 전에 옷에 묻은 먼지를 최대한 털고 빨리 샤워를 해도 좋아요.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기관지 점막의 건조함을 덜고 노폐물 배출이 잘 돼서 도움이 됩니다.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한다. 마스크가 답이에요. 의약외품 표기가 있는 제품 가운데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 수치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. KF, 코리아 필터의 약자인데요. 뒤에 나오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 입자 차단 효과가 더 커요. KF80은 평균 0.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% 이상 걸러낼 수 있고요. KF94, KF99는 평균 0.4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%, 99% 이상 걸러낸다는 뜻입니다. 코나 뺨, 아래턱 쪽으로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밀착해서 착용해야 하고요. 안전고리가 있는 제품은 꼭 잠가야 합니다. 숫자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마스크 입자가 촘촘하면 호흡은 더 어려워지거든요.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, 천식 등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를 포함한 노약자라면 마스크를 제대로 썼을 때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세요. 한 번 쓰기 아깝다고 재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. 마스크는 먼지를 거르는 필터층, 정전기로 먼지를 붙잡아두는 정전기층으로 나뉘는데요. 빨면 필터가 망가지고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사라져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재사용하게 되면 그냥 답답하게 얼굴 다 덮은 채로 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. 미세먼지가 없다면 그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땐 각자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? 여러분,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?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. 우리 건강하게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